오염수 분석 과정에 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하면서 방류 반대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 하루 만에 후속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일 정상회담을 규탄하는 장애 집회를 열고 일본 하수인의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김대중 정신을 되새기라고 맞받았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39조 원 긴급 투입 발표에도 주가가 33% 급락했습니다. 가상자산은 급등하며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그 여파를 짚어봅니다. 금거래소 문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부순 뒤 2억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20대 2명이 체포됐습니다.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12년 만에 양자 방문이었던 한일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랜 시간 두 나라의 소통이 끊겨 있었던 만큼 일본 정치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양한 현안의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그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적 검증을 마친 뒤에야 조치가 가능하다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우리 국민들의 의구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스가 전 총리 등 이란 의원연맹 측은 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기준치 이하의 농도로 희석해 방류하는 일본 정부의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큰 상황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해제와 같은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IAEA를 기준으로 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하다며 분석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예고한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향후 한일 관계에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양국 관광객 감소를 예로 들며 정서적 부분도 얽혀있는 문제다. 한일 교류가 개선되면 양국 간 이해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래 세대가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레이더 초계기 문제 등 안보 현안이 거론되자 윤 대통령이 서로 신뢰관계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온 양국 관계 개선에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문제로도 일본과의 협력 범위를 확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에 돌입했습니다. 지소미아는 문재인 정부에서 종료된 뒤에 조건부로 유지가 된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원상태로 돌려 한미일 간 실시간 군사정보 교류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한일 정상 간의 군사기밀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국방부가 외교부에 지소미아의 종료 통보와 조건부 유예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외교부는 조만간 일본에 조치 내용을 전달합니다. 지소미아는 2급 이하 군사비밀을 협정국 간 공유하고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북한 미사일이 고도화하면서 한국은 주로 발사 지점에 대한 정보, 일본은 탄착 지점에 대한 정보를 지소미아로 공유해 보완해왔습니다. 발사할 때 것은 우리가 정보가 더 많을 거고 뭐 떨어질 때 것은 일본이 더 많을 건데 같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하지만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맞대응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통보했다가 3개월 뒤 조건을 달아 연장한 뒤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로 불안정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당시 국방백서에도 명문화한 것인데 이를 철회하겠다는 겁니다.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를 넘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발판이 마련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리얼타임에 의한 체제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한미, 미일은 돼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 지금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동시에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체제로 이제 발전을 시켜나가야죠. 정부는 지소미아 복원을 계기로 지난 2월 미사일 방어 훈련과 같은 한미일 실시간 군사정보 공유 훈련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서 돌아온 뒤 하루 만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야당 정치인들도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하수인이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일 정서에 기댄 선동의 DNA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파란색 풍선을 든 집회 참가자들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합니다. 망국의 기호, 굴욕의 기호,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정의연과 민주노총 등 60여 개 시민단체들이 모인 한일 역사 정의 평화행동이 주최한 오늘 집회에는 만 명가량이 참석했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정치인들도 함께했습니다. 끝내 일본 하수민의 길을 역사를 저버린 이 무도한 정권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시청 앞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3시쯤부터 행진을 시작해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숭례문 일대에도 촛불 전환 행동의 정부 규탄 집회가 열려 7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신자유연대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서울 삼각 지역 등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일 정상화의 길, 이 길은 불만족 서럽지만 가야 할 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 투쟁에 대해 민주당이 반일 정서에 기댄 선동의 DNA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며 체포한 표결에서 누더기가 된 방탄복을 죽창가로 땜질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죠.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의혹 수사 중 숨진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또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 명의로 받은 표창장과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을 마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원을 나섭니다. 두 번째 공판 마쳤습니다. 심경 어떠세요? 네. 어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처장이 2021년 말 이 대표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로부터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이 대표와 SNS 단체 대화방에도 함께 있었다며 관련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성남시 팀장만 600명에 달한다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받은 표창장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은 표창장 수여는 수백 명을 한 번에 줬다고 한 반면 검찰은 15명 안팎인 표창장 수여자 명단을 제출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의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이 즉흥적이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습니다. 앞서 2020년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지방선거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즉흥적이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이번 재판부도 이 대표가 인터뷰 질문을 미리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도 위기에 놓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살리겠다며 대형 은행들이 39조 원을 들고 구원투수로 나섰지만 주가는 33% 폭락했습니다. 반대로 가상자산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은행들의 긴급 수혈로 한 고비 넘기는 듯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하지만 하루 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는 23.03달러. 전날보다 약 33% 폭락했습니다.
JP모건 등 대형은행 11곳이 39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옛 모기업이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진정되던 은행권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확산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There's still a lot of concern, and I think that we're financial crises tend to come in waves, and I think we've just seen the first wave. 냉탕과 온탕으로 가는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화폐는 상승세입니다. 일주일 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각각 36%와 25% 뛰었는데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가상화폐가 대체재로 떠오른 겁니다. 다만 일시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부 가상자산으로는 이제 조금 자금이 몰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가상자산으로 또 급격히 자금 쏠림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험 신호를 놓친 미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정부도 선제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후폭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위기 때마다 급한 불은 끄고 있지만 시장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경제부 정수양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지 8일이 지났는데 위기감은 여전합니다. 뭐가 문제인 겁니까? 네, 먼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위기설이 돌거나 폐쇄한 은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을 포함해 총 5곳인데요. 이후 세계 증시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각국의 긴급 대응에 안정세를 찾는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예. 하지만 일회성 자금 수혈로는 이미 바닥난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운 데다가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위기도 한동안 계속될 거란 전망이 많아서 은행 산업 전체에 대한 불안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불안하면 당장 은행들은 자금 확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상황은 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실리콘밸리 은행이 대량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스마트폰 뱅크론 때문에 파산한 건데요. 이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안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미국 은행들이 연준으로부터 빌려고 한 돈만 1,64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6조 원에 달았는데요.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습니다. 일단 만일의 사태엔 대비를 했군요. 그렇다면 네. 은행들이 좀 자금을 쥐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행발 불안이 미국 실물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가뜩이나 시장이 위축돼 있는 데다가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깐깐하게 하게 되고요. 그렇죠. 결국 자금 시장이 경색돼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세계 경기가 가라앉으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대출이 위축되는 경로를 통해 실물 경기 침체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건데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의 그런 기업들의 실적 저하, 거기에 따른 경기 침체 가속화는 결국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봐야 되는. 네, 결국 경기 침체와 무역 적자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거군요. 다른 위기는 없습니까? 네, 가계 빚 또 문제입니다. 예. 지난해 2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 빚은 1,900조 원에 달하고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116조 원에 이르는 등 부실 위험이 상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 충격까지 더해지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최근 OECD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1.8%에서 1.6%로 낮춘 것도 이런 우려들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가 문제죠. 최근 유럽 중앙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했는데 미 연준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까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연준이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인하할 가능성까지 거론됐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이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에 각각 다른 칼을 쓰겠다면서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조만간 금리 결정을 앞둔 미국이 최소 베이비 스텝을 밟을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정부는 파산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여전히 불안 요인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보이네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이 2차 전지 관련 업체인 에코프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올 들어 주가가 거의 4배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한때 네이버를 앞지르기도 했는데요. 일부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어제와 지난 16일 이틀에 걸쳐 충북 청주의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임직원들의 이상주식 거래 징후를 발견한 한국거래소의 통보로 금융위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특히 이번 수사 대상에는 이모 에코프로 회장 일가부터 자회사 임직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사경은 이들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하게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10만 원대였던 에코프로 주가는 최근 40만 원대까지 300% 넘게 뛰어 지난 16일 종가 기준 에코프로 삼형제의 시가총액이 시총 8위인 네이버를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모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대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에코프로 측은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란 입장입니다. 회사에서 시에파 이런 거 관계된 게 아니고 일부 직원들이 조금 일탈이 있었고 특사경은 압수한 임직원 PC와 휴대전화를 분석해 추가 가담자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오늘 새벽 금거래소에 20대 남성 2명이 차를 몰고 돌진했습니다. 이후 1분 만에 금 2억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는데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검정색 차량이 갑자기 상가 1층으로 돌진합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금거래소 강릉점에 A씨 등 20대 2명이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1분여 만에 금 2억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A씨 일당은 차량이 고장나 멈추자 택시를 타고 다시 달아났지만 2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2억 가까이 돼요. 아예 영업을 못하죠. 유리창을 다 깨놨는데. 어제 저녁 6시쯤 충북 음성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닥터헬기까지 출동했지만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앞서 서행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어제 광주 양동시장 일대에서 잇따라 불을 지르고 차량까지 훔쳐 달아난 40대가 1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도주 과정에서 세 차례 옷을 갈아입기도 했지만 결국 꼬리를 잡혔습니다. 세번 갈아입어요, 세 번. 그러려고 옷을 훔쳐요, 세번 하려고. 인천의 한 주택에서는 오늘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40대 가장이 아내와 어린 자녀 셋 등 4명을 살해하고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4대 그룹 총수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만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4대 그룹 총수가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한 건 1998년 이후 처음인데다 4대 그룹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전경련 회원사에서 탈퇴를 했던 터라 의미가 더 컸다는 평입니다. 앞으로 4대 그룹이 전경련에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전경련 행사에 4대 그룹 수장이 참석한 건 2016년 전경련 탈퇴 이후 7년 만입니다. 총수들은 12년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의미를 부여해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나은 한일 관계로 도약하는 의미 있는 디딤돌이 돼서 새로운 한일 관계의 새 장을 써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경련은 다음 달 2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에도 현지에서 4대 그룹 총수와 함께하는 경제 행사를 한 번 더 주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 이어 미국에서도 경제계 행사를 주도해 전경련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4대 그룹에 가입을 논의하기 전에
전경련 위상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 전경련의 위상과 그다음에 지금 전경련의 앞으로의 그 역할이나 활동의 방향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입니다. 연내에 4대 그룹이 전경련에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지만 4대 그룹은 아직 구체적인 복귀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늘고 SNS로 언제든지 업무가 가능해지면서 업무와 사생활이 구분이 안 된다는 호소가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퇴근 뒤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 이른바 연결 차단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이미 제도화에 나섰는데 우리 정부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근 후 심심치 않게 오는 회사의 업무 연락. 고객 현황 같은 거 보고해달라고 단톡방으로 주로 연락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사가 연락한 경우 자제해달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순간 위에 이렇게 표시 팀장님 이렇게 뜨면 심장이 좀 움찔움찔거리고. 직장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83% 이상이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아봤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절반은 퇴근 후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 연결 차단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연결 차단권은 프랑스가 2017년 시행한 노동법상 권리로 50인 이상 기업은 매년 노사협의를 통해 노동자가 업무 시간 외 이메일이나 전화에 응답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국내에선 카톡 금지법 등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이달 초 고용부가 관련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되는 사항으로 한다든지. 다만 일률적인 금지가 아닌 업종별 특징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불가 피하는 사업장도 분명히 있을 것이죠. 업종이나 어떤 사업장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부는 연결 차단권 TF를 이달 말 출범합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의문사한 한 여성의 사건으로 시작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잡을 벗은 여성들이 금기를 깨고 춤을 추는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가 하면 이 세계 곳곳에 연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여성의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멀어 보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변재영 기자가 반년째 이어지는 이란의 히잡 시위에 맞췄습니다. 히잡에 불을 붙이고 환호하는 군중들. 지난 9월 16일 22살의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뒤 숨졌습니다. 이후 분노한 이란 국민들의 시위는 들불처럼 번집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 내 최대 시위가 되면서 정부는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시위로 최소 500명이 숨졌고 적어도 2만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시위 배후에 미국 등이 있다면서 원인을 외부로 돌렸지만 시위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국제사회에 이란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제재도 추가됐습니다. And take action to support the people of Iran as they peacefully protest for their human rights in the face of brutal repression. 반정부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부터는 여학교 학생들이 독성 가스에 노출되는 의문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여학교 300여 곳에서 13,000명이 가스에 노출됐는데 피해 학부모들까지 반정부 시위에 나설 조짐을 보이자 이란 정부는 사건 발생 3개월여 만에 테러 가능성을 인정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란 여성들의 목숨을 건 저항은 6개월째 계속되는 상황. 얼마나 더 큰 희생을 치러야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를 볼 수 있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아침에는 공기가 차갑다가도 낮에는 완연한 봄을 느끼는 날씨였습니다.
꽃들도 제 모습을 뽐내기 시작했는데 지리산 천년 사찰에는 홍매화가 활짝 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산과 들녘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활짝 핀 산수유 꽃이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산수유 꽃을 보니까 봄이 온 것 같고 제 마음도 화사해지는 것 같아요. 천년 고찰에 핀 선홍빛 홍매화가 고즈넉함을 더합니다. 지리산 화엄사에서는 오늘 4년 만에 홍매화 축제가 다시 열렸습니다. 봄이 온 게 실감이 잘 안 갔는데 매화꽃 보니까 더 실감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3.6도, 대구 17.4도, 대전은 16.5도까지 올랐습니다. 봄 기온이 완연해지면서 화훼단지도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사한 봄꽃의 향연에 시민들의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단에 가서 이제 무슨 꽃이 올라오는지, 꽃이 폈는지 안 폈는지, 네, 그렇게 항상 이제 바라보게 되니까. 휴일인 내일도 평년 기온을 5도 가까이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당분간은 건조한 날씨 속에서 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라 산불등 화재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밥 한 끼 사 먹는 것도 부담인 요즘인데 지갑이 얇은 대학생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정부와 대학이 조금씩 서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1,000원짜리 아침밥을 내놨는데 오픈런이 벌어질 정도로 학생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좋은 취지로 생긴 1,000원짜리 학식이 훈훈한 소식이기도 하지만 고물가에 벌어지는 오픈런 현상은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박재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침 7시 50분 서울 경희대. 학생 식당 오픈 10분 전인데 이미 수십 명의 학생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1,000원짜리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어제 8시 조금 넘어 왔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닭곰탕, 콩나물 무침, 깍두기, 도토리묵까지 반찬이 4개 나옵니다. 판매 40분 만에 준비된 아침밥은 모두 동났습니다. 식비가 부담이 제일 큰데 1,000원으로 해결하면은 3분의 1이 거의 주는 거니까 큰 도움 되는 것 같아요. 정부와 학교가 밥값을 나눠 부담하면서 4,000원짜리 밥을 1,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학생들 지갑이 좀 얇아지다 보니 좀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7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올해 참여 대학교가 41개 교로 늘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도 덜어주고 아침 식사를 통해 건강한 대학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올해 총 68만 끼니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고물가에 배달비도 치솟으면서 음식을 시켜 먹는 것도 비용이 이제는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배달 문화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포장 주문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 건데 업계도 포장 할인 행사로 손님을 이끌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메이카 통다리 하나 포장. 포장이요? 퇴근길에 치킨을 사러 온 30대 직장인 윤인주 씨. 3,000원 정도 되는 배달비가 부담돼 최근엔 배달 대신 포장 주문을 더 자주 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밖에 걷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달 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보통 포장을 이용합니다. 포장을 해가면 3,000원 할인해주는 혜택까지 받아 배달로 시킬 때보다 6,000원 정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급등하는 외식 물가에 배달비조차 부담이 되자 배달 플랫폼 3사의 월간 이용자는 1년 전보다 16.6% 줄어들었습니다. 음식점들도 포장을 하면 음식값을 깎아주거나 덤으로 음식을 더 주는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최근엔 치킨뿐 아니라 짜장면이나 짬뽕 등도 포장하면 10%를 할인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비용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배달이 줄기도 해서 일단 포장으로 좀 매출을 보완하고자 배달 수수료를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었던 음식점 사장들도 포장 주문이 더 낮다는 반응입니다. 포장이 한 그래도 한 20%는 더 나아요. 그래도 배달 이렇게 배달비 하는 것보다는 포장으로 해서 나가는 게 조금 더 덜 나가니까. 포장 수수료를 음식점 사장들에게 물리려 했던 배달 앱들도 앞으로 1년간 포장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성장시킬 산업 중 하나가 로봇입니다. 배달 로봇은 이미 일상 속에 들어왔고 햄버거를 만드는 로봇, 실험을 해주는 로봇으로까지 진화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대기업보다 젊은 스타트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국내 로봇 산업을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궈진 팬 위에 햄버거 패티를 올리자 로봇이 미리 입력된 온도와 두께에 맞춰 양면을 동시에 굽습니다. 패티를 굽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0초. 빠르게 구울 수 있다 보니까 바쁜 시간에 가장 유용한 것 같아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햄버거 조리 로봇을 개발한 이 스타트업은 미국 진출도 앞두고 있습니다. 햄버거를 전체적으로 자동화하는 로봇을 상용화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음식들로 이제 뻗어나가서 결국에는 요식업 전체의 인력난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턱을 넘고 장애물을 피해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도심과 골프장 곳곳을 누빕니다. 이 스타트업은 올해만 300대에서 400대의 로봇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을 성능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또 순찰과 같은 여러 서비스도 저희가 서비스 저변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다른 스타트업은 시약을 한 번에 일정한 양으로 배분해주는 실험 자동화 로봇을 제품화하는 등 최근엔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이 빠르게 시장에 진출하도록 제조 업체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제조 플랫폼도 등장했습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이 신뢰하실 만한 업체를 찾을 수 있게 되니까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등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전 세계 로봇 시장이 2030년까지 830억 달러로 고속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젊은 스타트업들이 로봇 산업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강제로 이주시킨 혐의입니다. 푸틴 대통령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원희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머니들이 쉼터에 모여 있습니다. 러시아가 연 여름 캠프에 참가했다 아직도 오지 못한 아이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겁니다. We provide rescue mission for children who were abducted and now in Russia Federation.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푸틴 대통령과 대통령실 아동인권위원회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침공 당일부터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불법 이주시킨 전쟁범죄 혐의입니다. 전쟁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겁니다. The judges have reviewed the information and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and determined that there are credible allegations. 바이든 미 대통령을 비롯한 서방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러시아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한 상황이라 푸틴의 체포와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국제 무대에서 푸틴은 더욱 고립되고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고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일주일의 진실입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책에 나온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마지막 일주일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특히 당시 변호인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주일간 한 번도 노 전 대통령을 찾지 않고 제대로 변호도 하지 않았다면서 노 전 대통령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책 운명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밝히지 않았었나요? 네, 당시 다른 일정이 없었지만 굳이 가야 할 현안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전 중수부장은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네, 이전 중수부장은요.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날 검찰은 미국에 주택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을 했고 추가 증거를 찾는 중이었고요. 심지어 다음 날엔 권양숙 여사의 검찰 출석이 예정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당시 변호사는 수사팀 그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변호인이 검사를 방문해서 수사 내용을 파악하고 변호 전략을 짜는 게 기본인데 의견서조차 한 장 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전 부장은 제대로 된 변호 전략도 없이 검찰을 비난하고 막무가내로 범죄를 부인한 것밖에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과거 검찰이 증거가 없는데도 시간을 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문 전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수사를 지켜볼수록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전 중수부장은 수사 기록도 안 보고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한 전략이 오히려 검찰이 더 철저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는데요. 실제로 미국 주택 구입 혐의는 미국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40만 달러 수수 사실이 더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여러 차례 시인하려고 했었다고 했는데요. 변호인으로서 검찰의 솔직한 입장을 묻고 증거가 명확한 시계 수수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했다면 노 전 대통령이 죽음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정상문 전 비서관은요, 당시에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노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진작 그러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선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전 중수부장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비리를 알고도 수사를 안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는 건데요.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개했다는 비판에는 노 전 대통령이 홈페이지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주요 내용을 먼저 공개해서 허위 사실을 바로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요. 검사 왕국이 되자 나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했고요. 전해철 의원은 두 분 대통령을 왜곡, 폄훼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 검사가 검사 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고 노 전 대통령 마지막 일주일의 진실의 느낌표는 조국식 전략의 도돌이표로 하겠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의혹을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다가 결국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건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인데요. 별다른 근거 없이 검찰 수사를 비방하고 검찰 전체를 부정하는 조국식 전략은 이미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의 진실은 전직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과 서거라는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큰 사건인 만큼 이번 기회에 진실이 명확히 가려져야겠죠. 이전 중수부장의 주장이 허위라면 유족이나 관련 단체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고 이미 남아있는 검찰 기록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원내대표 윤픽은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윤심이 꽤 큰 변수였었잖아요. 근데 원내대표 선거는 변수가 아닌가 봅니다. 네, 총선을 앞둔 지도부 선거이다 보니까 당대표 선거는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지도부에 대한 견제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다음 달 초 있을 원내대표 선거는 친윤, 반윤, 개파가 눈에 띄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이번 원내대표 선거의 변수는 뭡니까? 네, 가장 큰 변수는 일단 지역 안배 여부입니다. 예. 김기현 당대표가 PK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원내대표는 다른 지역으로 뽑는 게 지역 형평상 맞지 않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현재 후보 중에는 김태호, 박대출, 윤재욱 의원이 PK와 TK인데 수도권 출신인 김학용, 윤상현 의원은 지역 탕평과 총선 승리를 위해 수도권 출신이 원내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정책위 의장으로 내정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분위기가 좀 바뀐 겁니까? 네, 그게 이번 경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 측이 새 정책위의장 임명을 위해서 성일종 현 정책위의장에게 먼저 양해를 구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인 만큼 먼저 그만두기가 좀 어렵다고 했다고 합니다. 당원당규상 정책위의장은 원래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현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임명하려 했는데 좀 어려워진 거죠. 그 바람에 박대출 의원에게 정책위의장직 제안도 못했고요. 결과적으로 박 의원은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의원들과 접촉을 좀 해왔고 우호적인 의원들도 많아서 출마할 경우 큰 변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몇 파전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네, 제가 의원들 전화를 좀 돌려봤는데요. 예.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박 의원 외에도 김학용, 윤재욱 의원 등이 있습니다. 김학용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냈고요. 박대출 의원은 지난 대선 캠프에서 유세본부장으로 전국을 누비며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당 전통 텃밭인 TK 출신인 윤재욱 의원은 대선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아서 대통령의 신뢰가 좀 두터운 편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원내대표 윤픽은 없다의 느낌표는 구도보다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네. 4월에 뽑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집권 2년차 개혁 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할 능력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구도나 정치 공학보다는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할 겁니다. 네, 김바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맑은 초봄 날씨에 나들이 객도 북적였습니다. 다만 이제 미세먼지가 차츰 유입되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해 내일은 서쪽 지역의 공기가 좋지 않겠습니다.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서울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그렇고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산불 조심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 안동과 대전이 0도 등으로 다소 춥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광주와 대구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맞게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봄 기운이 짙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에게 태극기는 자부심이고 경기를 뛰는 힘의 원천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팀 스포츠에서는 원팀을 만드는 촉매제죠. 꼭 선수들뿐이겠습니까? 현대사 구비구미마다 함께한 태극기에는 대한민국 정체성이 녹아있고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도 있죠. 그런데 어제는 이 태극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가 파행했습니다. 제거해 주시면 제가 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태극기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태극기죠. 한일회담 결과와 대일 정책을 규탄하는 자리마다 태극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보수 집회에서도 같은 태극기가 흔들립니다만 외치는 소리는 서로를 비난하는 구호뿐입니다. 태극기 앞에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태극기라고 읊어왔는데 이 태극기와 저 태극기로 나뉘어 정쟁의 도구가 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